MRO는 거의 물 건너갔는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도민 혈세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청주공항 옆에 이 대규모 단지만 덩그러니 남아서 애물단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공사장 안으로 연신 흙을 실어나릅니다. MRO 1단지 조성에 지금까지 320억 원이 넘게 투입됐고 완공을 위해 앞으로 800억 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 충청북도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정비사 양성 등을 위해 이미 교육시설을 지은 대학이나 소규모 업체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안 들어가 있는 거 차이는 크니까. 아시아나 항공 입주를 보고 투자를 약속했던 항공 관련 업체들은 벌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주공항에서 MRO 사업을 하면서 청주공항을 베이스로 한 다른 사업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KTX 역세권보다도 분양가가 비싼 데다 항공기 소음이 커 입주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당장 충청북도는 이지구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지구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2지구는 말씀하셨듯이 그 실시 설계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예산 확보와 투자에 나섰던 충청북도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불리던 청주공항 MRO 사업. 10억 원짜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